이번 시간에 만들 꽃 케인입니다. 나름 여러가지 컬러를 사용했는데 사실상 거의 그냥 핑크색 꽃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재미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없는 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꽃 패턴으로 만든 원성 모양의 펜던트고요. 펄을, 보라색 펄을 사용을 했어요. UV 레진으로 코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 케인 난이도는 중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이번 거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 유튜브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안 해봤던 거거든요. 구독, 좋아요. 이거 하면 근데 궁금한 게 더 늘어나긴 할까요, 구독자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만들 거거든요. 피머 머신 7번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가로 10cm, 세로 9cm 정도. 사이즈도 사실 대충 맞추면 돼요. 그렇지만 요 컬러, 네 가지 컬러가 들어갔죠. 마지막은 꼭 검정색으로 해 주시고요. 요 사이의 색깔은 다른 걸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바탕색도, 마지막 컬러도 다른 거 검정색 이외의 컬러를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이미지가, 완성된 이미지가 약해 보일 수도 있긴 해요. 자, 이 비율 잘 보시고요. 자, 그라데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살짝 겹쳐서 하나로 붙여줄게요. 자, 피모 머신 3번에 놓고 그라데이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진 걸 절반을 접고요. 다시 또 넣고 모든 컬러가 잘 섞일 때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그라데이션이 얼추 만들어졌죠? 이거를 절반을 접고 다시 또 절반을 접고요. 한 번 더 절반을 접을게요. 그럼 두께가 두껍죠? 피모머신 3번으로 길게 만들 건데 두꺼우니까 이 두께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얇게 된 거를 피모머신 3번으로 길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아주 길어진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죠. 자, 이거를 감을 건데요. 먼저 이 처음 시작했던 핑크색 컬러 있죠. 이거를 조금만 더 떼어서 원통형으로 만들어주고 지름 한 1cm 정도 되겠네요. 이거를 감아줄게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됐는데 약간 에반게리온 느낌이 나는데 컬러가 자, 꾹꾹 눌러서 표면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으면 이렇게 지름 2mm짜리 봉으로 끝까지 누르지 말고 한 요 정도까지, 중심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쯤이 중심인데 요 정도까지 내리 눌러줄게요. 두 군데만. 자, 보이시죠? 정중앙이 여기인데 중앙까지 말고 요 위치까지만. 이렇게 눌러진 거를 다시 원형으로 만들고요.
이거를 한 12cm 정도로 늘려줄게요. 자, 양쪽에 잘 안 늘어난 부분 자를 것까지 계산해서 저는 2cm씩 6개로 미리 표시를 해놨고요. 6등분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를 이제 하나씩 모양을 변형할 건데, 자, 아까 눌렀던 부분 보이시죠? 앞뒤로 이 눌렀던 부분을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서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약간 강아지 뼈다귀처럼 이런 모양으로 나머지도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케인 기억나시나요? 이거랑 지금 과정이 여기까지는 같아요. 이거 아마 그냥 중급자 케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서 올렸을 텐데 여기까지는 방법이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지금 꽃을 꽃 같은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대로 똑같이 끝까지 만들진 않을 거고요. 조금 방법을 다르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이렇게 같은 폭과 같은 두께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절반을 잘라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걸 뒤집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뒤집어서 놔두고 얘네들을 이 위로 올려요. 자, 측면의 모습이 궁금하시죠?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이거를 자, 2mm짜리 봉으로 눌러줄 거예요. 끝까지 자르듯이 중심을 잃지 말고 자르면서 내려가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자른 후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요 가운데 빈 공간도 채우고 했는데 오늘은 다르게 할 거니까 이렇게 좀 꾹꾹 눌러서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검정색 클레이로 자, 좀 같은 폭으로 이 폭으로 검정색 클레이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피모머신 뭐 7번 이런 걸로 여러 번에 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쉽게 가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곽을 한번 쌓아주고요. 원형으로 잘라줄게요.
얼추 원형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좀 길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2cm로 늘려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2cm씩 6개로 미리 자를 준비를 해놨고요. 앞뒤로 잘 나오지 않은 패턴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6등분으로 자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양이 6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밑에 부분을 하단에 지금 그림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V자로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V자로 최대한 요 꽃잎이 살짝 이렇게 날아가도 되거든요. 최대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V자로 잘라내주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잘라내줄게요. 자, 이렇게 잘라줬으면은 이거를 지금 자른 대로 합치면은 다 합치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모양을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한 물방울 형태로 만들어줘요.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부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3개씩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3개씩 붙인 걸 하나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완성된 건데 이 빈 공간을 검정색으로 마저 채워줄게요. 자, 바탕을 좀 채우기 쉽게 하겠습니다. 좀 이 두께의 두 배 정도 되는 검정색으로 원통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절반을 자르고 세워두고 이거를 10십자로 자르고 나머지 하나도 10십자로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이 형태를 빈 공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빈 공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도 채워주고, 자, 이렇게 하고 튀어나온 곳을 잘라서 부드럽게 제거를 해줄게요.
자, 여기서 끝마치려고 했는데 이대로 하면 너무 지금 컬러가 비록 아까 시작할 때는 보라색도 쓰고 핑크색도 쓰고 연두색도 쓰고 해서 검정색 이외에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갔지만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고 이런 디테일한 면 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핑크색으로만 보이잖아요. 지금 포인트 컬러를 가운데 하나 넣어줄게요. 빨대로 정중앙에 이런 식으로 절반씩 구멍을 뚫어줘요. 구멍을 뚫었죠? 이걸로 구멍 안을 이런 도구로 좀 매끄럽게 표면을 정리, 그러니까 구멍 내부를 정리를 하고요. 통일감 있게 빨간색을 넣도록 할게요. 통일감이 없이 좀 튀는 컬러를 하나 넣어주고 싶어가지고요. 자, 안에 이렇게 통과될 정도로 집어넣은 다음에 양쪽에서 이 빈 공간이 메꿔질 정도로 클레이를 밀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밀어서 속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자, 케인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늘려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다 늘렸습니다. 날이 따뜻하니까 케인 늘리는 것도 수월하네요. 금방 쉽게 늘렸어요. 잘라서 패턴을 확인해 볼게요. 되게 정교하고 재미있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그라데이션 처음에 색깔 여러 가지 썼는데 표현이 거의 안 되네요. 너무 작게 들어가서. 그래도 예쁜 꽃케인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를 펜던트를 또 하나 만들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케인을 이 정도 사이즈까지 줄여줬어요. 잘 쓰지 않는 클레이로 굴을 만들어주고요. 이거를 얇게 자를게요. 지금 만든 케인은. 얇게 자른 패턴을 이렇게 옷 입히듯이 입히는 거예요. 자, 빈 공간 없이 이렇게 다 채워졌으면 손바닥으로 비벼서 이 틈새들을,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워졌죠? 매끄러워졌으면 가장 예뻐 보이는 곳을 상단으로 해서 자, 이런 형태로 작업은 됐고요. 이거 펄도 한번 운목가루라고 하죠? 펄을 한번 묻혀 볼게요. 그리고 UV 레진도 굳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목가루는 보라색을 쓰도록 할게요. 처음에 보라색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보라색 느낌이 거의 안 나서요. 왠지 보라색 운목가루를 칠해주고 싶네요. 자, 아주 소량 이렇게 종이에 덜어놓고 세붓 있죠? 세붓으로 톡톡 찍어서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칠하고 싶은 데만 칠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딱딱하게 부어졌어요. 이제 굴루건 팁이거든요. 굴루건 총알 있잖아요. 그거를 레진 작업하기 쉽게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UV 레진을 일정량, 너무 많이 하면 흘러내리거든요. 적당한 양을 가운데 지점에, 중간 부분에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쑤시개 같은 걸로 펴발라도 되고, 저는 조그만 UV 레진 용기를 사용해서 펴바를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을 부으면 흘러내리거든요. 적당량을 이렇게 펴바. 그러면 얼추 작업이 다된 거예요. 이제 경화시키면 돼요. 손으로 긁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글루건 팁 아래를 라이터 열을 가해서 이런 유리병 같은 데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UV 램프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으로 코팅까지 완벽하게 됐어요. 자, 제가 펄을 요새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패턴 위에 그냥 두껍게 펄이 발린 경우에는 패턴을 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꽃 문양을 피해서 붓으로 살살 칠했죠, 펄을. 그랬더니 패턴이 다 살아 있습니다. 꽃 패턴이 다 살아 있죠. 재미있는 꽃 패턴 작업을 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